아, 여기가 텐동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 시장에. 시장에 무슨 텐동 맛집이래.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8시부터. 진짜 무리했다. 이게 3만원어치, 3만원어치. 드디어 쿠시로에 있는 갓 텐동을 먹으러 왔어요. 여행에 좀 지치기도 했고,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어요. 그래서 좀 몸보신도 좀 하고. 제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서 콜레스테롤 때문에, 이건 모르겠어요. 생선은 괜찮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. 이어 살몬 위주로 했어. 그리고 나는 마구로보다는 살몬이 좀더 나은 것 같아. 살몬도 우유국 발라서 그냥. 녹아 녹아. 맛있다. 야, 이거 완전, 이거 뭐지? 국물을, 와, 생선으로 우려냈든지 아니면 게로 우려냈든지 틀려. 와, 아, 그럴 것 같았어. 네, 이거 털기 털기. 요거로 우려냈구나. 어쩐지 맛이 틀리지. 살몬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살몬. 살몬은 약간 숙성된 맛인데? 야, 이거 진짜 제대로다. 이게 방금 제 살. 네무로에 갔을 때 이게 게살이 저 아까 보였는데 한 마리에 2,000엔인가 했거든요. 여기 지금 4,000엔, 4,000엔. 겁나 탱글탱글거려. 이건 어제 먹어봤죠? 꼭 고기살 같아. 마우로, 마우로라고 하는 거. 생강. 고기 너무 맛있다. 야, 진짜 끝장이다, 저거는. 너무 아까워.
이런 것도 경험이지. 함께 숫자로 3,000원을 태워보긴 처음인데 괜찮은 것 같아.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험인 거고. 되게 잘. 궁금증이 다 풀렸다니. 자, 마지막 한 점. 이게 살몬인가? 마구로인가? 이게 살몬인가 마구로인가 헷갈리네. Thank you.